모른다 했는데 그냥 24년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못 돌아가겠습니다. 맨 처음에 캘리포니아로 왔었고요. 플로에 다니다가 뉴욕으로 트랜스퍼해서 뉴욕에서 공부를 마치고 그곳에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교회만 있기를 원했고 그 외에 다른 것은 생각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저희 부부를 알라스카로 보냈습니다. 그곳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아따바스칸이라는 네이티브 원주민 사역을 하게 됐고요. 또 그 사역을 하는 도중에 그때 알라스카로 떠나면서 하나님 어디든 좋은데 뉴욕만 잘 돌아가게 해주세요 했는데 다시 뉴욕으로 돌아가서 목회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돌아갔던 교회는 네 번의 분열을 겪은 상처가 깊은 교회였었습니다. 처음에 돌아갔더니 17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알라스카에서 원주민 사역을 하다가 돌아가 보니까 그 17명이 지금까지 원주민이 되고 있습니다. 어디 가나 원주민은 늘 있더라고요. 그 원주민의 사역을 하면서 교회 사역을 하면서 오늘 차세대 선교 동원 전략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보니까 저는 오늘 킨넷에 처음 왔습니다. 저 분위기도 모르고 그러는데 보니까 모두가 다 동일한 같은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사역을 통하여서 저희는 이렇게 했습니다 라는 것만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 돌아왔습니다. 교회 돌아왔더니 한 400여 명의 교회가 네 번의 분열을 겪으면서 이미 목사님은 떠나버리고 17명만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중요한 것은 교회관이었습니다. 교회관부터 바로 세우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외치던 것이 교회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여야 될까라는 것이었습니다. 첫째, 교회는 일하는 교회여야 된다. 교회가 일하지 않으면 안 된다. Working Church. 그러면 교회가 일하는 것이 무엇일까? 교회는 하나됨을 위해서 오직 일해야 된다.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까? 그건 예배밖에 없었습니다. We worship God, love people, and use things.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한 사람은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일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자꾸만 이것이 혼돈이 됩니다. 자꾸 질서가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사람을 보고 사람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는 줄 몰랐다면서 배신 당했다면서 자꾸만 이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질서를 잡아줘야 하겠습니다. We worship God. 예배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사람을 사랑하는데 사람은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그것이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장남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유학 가는 것을 그토록 싫어하셨습니다. 제게 남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는 어릴 적에 팔을 다치셨을 때 잘못 족보를 해서 오른팔을 사용하지 못하시고 왼손만 사용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결혼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할아버지도 참 믿음이 좋은 장로님이었는데 어머니의 그런 부분을 또 싫어하셨었던 것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오른팔을 쓰지 못하시기 때문에 늘 저희 집 남자는 그래도 어머니를 도와주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이제 식사를 끝나면 저희 아버지가 설거지를 하고 때로는 제가 하고 제 남동생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설거지를 하십니다. 아버지가 투박하니까 그릇을 떨어뜨릴 때가 있죠. 깨지지도 않았는데 젓가락 하나 떨어뜨린 건데 그럼 뭐 어머니가 오셔서 화를 내십니다. 사랑과 정성이 없이 억지로 하니까 이런 거 떨어뜨리고 그런다고 다시 하라고 처음부터 다시 다 시키십니다. 이제 제가 설거지를 할 때가 있습니다. 잘못해서 그릇을 깨뜨려서 깨져버렸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는 그릇인데 어머니가 달려오시더니
절대 너는 설거지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남자가 여기 와서 설거지 하니? 네 애비 어딨냐? 애비 데려와. 왜 아들을 시키냐고. 그리고 이제 제가 24년을 떠나 있는데 어쩌다 한 번씩 한국을 방문하게 되면 어머니는 제가 제일 불쌍하답니다. 불쌍하다 그러면서 늘 생선을 직접 한 손으로 발라서 제 숟가락 위에 올려주시면서 아유 불쌍한 것, 목회 아니라 얼마나 힘드니 그러면서 위로해 주십니다. 어머니는 아버지보다는 저를 더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제가 뭐라고 그래도 저희 어머니는 상처받지 않으십니다. 늘 저를 위로해 주십니다. 이 땅에 위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목회는 위로의 목회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뉴욕에서 살고 있는 우리 뉴욕의 한인 이민자들, 특별히 저희 교회는요 65%가 신분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 트럼프 이민 정책이 얼마나 마음 졸여하고 얼마 전 새벽에 갑자기 이민자 단속국이 쳐들어와서 손을 뒤로 수갑을 채우고 하루 동안 감금되어 있었던 분도 있으십니다. 평생을 사셨던 분인데, 30년을 넘게 사셨던 분인데 얼마나 상처가 됐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위로해야 합니다. 위로가 받은 사람, 또 위로 줄 수 있는 사람, 그럴 때 비로소 일을 가지고 또 일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렇게 교회가 되어줘야 하는데, 그런데 일의 방향이 자꾸 틀려질 때가 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두 번이나 교회를 지으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평생 동안 리타이어하시기 전까지 교회를 건축하셨습니다. 세 번 건축하는 걸 저는 어릴 때부터 보아왔고, 제가 그 교회에서 지금까지 한 것은 뭐냐면 농구했습니다. 큰 교회에서. 저희 아버지는 제가 농구 선수 되는 줄 알았답니다. 뭐 기자가 될 줄은 몰랐답니다. 교회에서 제일 밤늦게까지 농구만 하고 오니까. 그리고 종일 저는 어른들은 교회를 새로 짓기 위해서 헌금만 해야 되는 그런 게 교인인 줄 알았습니다. 이제 제가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17명이 시작해서 저희는 작은 루터란 교회였었습니다. 이런 교회도 아닙니다. 얼마나 작은지 모릅니다. 저희들이 그냥 앉으면 110명이고요. 의자까지 놓으면 190명 겨우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부흥이 되더니 1000명이 되었습니다. 조금 부흥할 때부터 얘기가 나오는 말이 뭐냐면 여지없이 나오는 말이 우리 교회 사자, 교회 짓자였습니다. 사실 저는 두려웠었습니다. 교회 짓는 것이. 그냥 말이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교회를 지으셨던 것인데 그 과정 속에 많은 아픔들을 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짓는 것이 굉장히 두려웠었고 저는 두려우면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었는데 막 일이 진행되려는 거예요. 교회를 팔려고 그러고 부지를 알아보려고 그러고 건축하는 걸 알아보려고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부터 우리가 예배를 다른 예배를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배 땅이 딱 차니까 129 얘기가 나오길래 그럼 우리 이른비 늦은비 하십시다. 이른비는 생각지도 않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늦은비는 하나님이 꼭 기억하셔서 은혜를 주십니다. 왜 그게 필요했냐면 우리 한국분들에게는 본예배 의식이 있어요. 11시가 본예배고 9시는 본예배가 아니에요. 또 본성가대가 있고 본성가대 아닌 게 있어요. 이게 안 되겠다 싶어서 이른비 늦은비 또 부흥하니까 이른비 단비 늦은비 이번에는 이제 절대 성전을 짓지 않겠습니다라는 의미를 드리기 위해서 이른비 단비 늦은비 이슬비 그리고 각각의 모든 것에 살짝씩 특별한 것은 주었지만 이제 모든 것을 다 이건 다 본예배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교를 했어야만 했었습니다. 또 하나입니다. 조금 전에도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저희 안에 EM 서비스가 있다 보니까 EM 목사님은 제가 48세입니다. 저희 EM 목사님도 비슷한데 자꾸 저한테는 목사님이고 여기는 애예요. 그리고 저희도 EM에 이미 멀티컬처럴 피플도 있고 거기에 굉장히 나이 많이 드신 분도 저보다 나이 많이 드신 분도 있는
네, 50대 중반도 있는데 계속 그쪽은 애예요. 아,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교회로 세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로 세워서 이제 떼줬는데 너무 멀리 가면 안 될까봐 교회를 새로 짓자는 목적이 같이 좀 더 넓게 하자는 거에서 같이 있으면 영원히 애가 될 것 같아서 교회 가까운 학교를 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떼서 아예 처음부터 독립됐고요. 또 그 목사님은 저와 교단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PCUSA이고요. 그분은 다른 교단이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교단도 분리해서 아예 저희가 저희 예산의 절반을 떼어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시작을 그러면 약하게 될 것 같아서 뉴스그룹부터 떼거렸습니다. 왜냐하면 뉴스그룹의 부모님들이 거의 다가 영어권이기 때문에 그 부모들을 통해서 함께 시작하라고 뉴스그룹부터 떼거렸습니다. 저희가 5분 거리에 있으니까 만약에 영어가 너무 어려우신 분들은 아이를 드랍하고 오게 돼요. 그러니까 그 큰 어려움은 없더라고요. 그리고 멤버십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냥 한 같은 요람을 만들고 그래서 Church in Church 그냥 교회 안에 교회 이렇게 해서 그렇게 나누고요. 나누자마자 그쪽은 전도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학교 주변에 굉장한 다민족들이 살아가고 있고 또 저희 안에도 Multicultural Marriage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중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히스패닉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 중심으로 나누다 보니까 저희들이 다민족교회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다민족교회가 되었고 또 그 교회는 굉장히 저희를 배려하려고 저희는 하은교회인데 그 교회 이름을 Grace Church라고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 거기는 은혜에서 그렇게 이름을 해서 저희 같이 이렇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게 불과 얼마 1년 되지 않았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그 부분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이제는 교회를 새로 짓자는 말이 없어졌습니다. 제가 싫어하는 것을 이렇게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장로님들이 이해해 주셨습니다. 그 기간까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제가 88년에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많은 분들이 88 꿈나무라 그랬거든요. 지금 노회에서도 88 꿈나무라 그러고 교회에 와서도 젊은 목사가 와서 새로운 일이 일어나겠다 뭐 그런 얘기 하셨는데 그게 그렇지가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이 떠나고 나서 이제 그 모든 일들을 장로님 한 분이 담당하게 되었는데 그 목사님과 장로님과 굉장히 갈등 가운데 있었던 분이십니다. 목사님이 떠나고 나니 장로님이 딱 자리를 잡고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알래스카에서 시골에서 올라오다 보니까 이제 아무것도 모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장로님이 모든 걸 다 마치 자신이 목회자이냐 핸들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뉴욕의 지금 분위기가 그런 것 같습니다. 1세대 목사님이 리타이어 하시면서 1세대 카리스마에 눌려 있었던 장로님들이 지금 교회를 다 휘어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로는 새로운 교회를 꿈꾸자 그러면서 여전히 옛날 지도 가지고 옛날 맵 가지고 오늘을 운전하려고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조금 부흥한다 그러니까 교회를 살려고 그러고 교회를 또 이전하려고 그러고 확장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회를 확장하지 않는다 발표했고 아예 그냥 설교 시간에 발표해버렸습니다. 확장하지 않겠습니다. 그 대신에 예배에 집중하겠습니다. 예배에 집중하자는 것은 이른비 늦은비 뭐 이슬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삶에서 예배가 중요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혼돈스러운 것이 뭐냐면 교회에서의 아빠와 집에서 아빠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와서 얼마 되지 않았는데 신방을 가는데요. 저녁을 주었습니다. 저녁을 먹었는데 거기에 어린 아이가요. 저녁을 같이 먹고 나서 문을 열더니 젓가락으로 담배 피우는 모습을 하는 거예요. 할머니가 깜짝 놀라서 그 아이의 젓가락을 뺏었습니다. 아빠가 그러는 거예요. 아빠가 밥만 먹으면 문 열고 밖에 나가서 담배 피우는 모습을 보였던 거예요. 교회에 참 신실한 집사님이셨는데 늘 교회에서와 밖에 다 다르다는 거죠. 교회에서의 예배와 삶의 예배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삶의 예배, 이걸 회복하는 것이 차세대의 선교 전략입니다. 교회에서의 예배, 이건 누구나 다 잘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삶에서 교회는 신앙은
복음의 시스템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맡겨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안 그러면 나 선생님한테 맡기지 왜 부모에게 맡겼겠습니까? 왜 부모로 낳게끔 하였겠습니까? 그걸 모르신 하나님께서 부모로 자녀를 낳게끔 하는 것은 자녀들에게 보여줘라 하는 것이죠. 살면서 예배를 보여줘라 하는 것이죠. 아이들은 그것을 본단 말입니다. 그런데 부모들은 성경을 안 가면서 너희들은 가야 된다고 부모는 성경 헌금을 줍니다. 비행기 값을 줍니다. 성경 다녀오라고. 그리고 제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얘 좀 바뀌어야 돼요. 가서 성경 가서 실컷 고생 좀 시켜주세요. 집에서 본인이 안 바뀌는데 비행기 값 준다고 애들이 바뀝니까? 놀라운 건 바뀌긴 바뀝니다. 그 약발이 한 달입니다. 한 달만 딱 넘어가면 기가 막히게 다시 돌아옵니다. 그게 어떻게 성경 전략이 되겠냐고. 집에서부터 바뀌어줘야죠.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별명이 있습니다. 왜 성령행전입니까?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사도행전을 읽을 때마다 그래서 그런지 바나바가 참 좋습니다. 다른 분들은 막 능력을 일으키고요. 베드로 막 한꺼번에 전도하고 교회가 부흥하고요. 근데 바나바는 교회적 사역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이야기는 없는데 바나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구부르 사람 요셉이더라고요. 그런데 바나바 위로하는 자라. 그는 교회에서 위로했습니다. 그것이 그분의 성품이었습니다. 성령행전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살렸고 안디옥 교회를 살렸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과연 우리는 교회를 살리고 있느냐, 나는 변화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변화되지 않고서는 차세대를 결코 살릴 수 없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내가 변화됐느냐?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의 영성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언어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뭐냐면 이제 저희가 예배를 교회를 새로 세워서 나눴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한 분은 몇몇 분은요 전혀 한국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한어권 설교를 이해하지 못하는데 저희 예배에 그냥 이슬비 예배에 앉아 계신 분이 있으십니다. 그분이 한 50대 넘으셨어요. 여기서 태어나신 분이에요. 그런데도 계속 오십니다. 모를까봐 소개했습니다. 그쪽으로 가십시오. 그런데 오십니다. 왜 오시는가? 이제 여기에 교제를 좀 하고 싶다는 거예요. 계속 본인이 회사나 뭐나 다 다른 쪽 교제만 있는데 자기가 너무 아이덴티티도 찾고 싶고 이 한국 사람들과 교제를 좀 나누고 싶다라는 겁니다. 네, 언어만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몇몇 교회 물어봤는데 그런 분들이 조금씩 있더라고요. 또 반대로 유학생들은 영어를 배우려고 또 그 교회를 일부러도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굳이 언어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예배의 영성 찾아오는 그 한 사람에게 온전한 예배 성령의 충만함의 예배를 그에게 전달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예배, 삶의 예배 후에 모든 것을 목숨 걸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다음 세대들이 그 예배를 지켜갈 수 있고 교회를 지켜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키우는 것도 좋겠지요. 그래서 좋은 환경 속에서 자녀를 양육시키는 것도 좋겠지요. 근데 그때는 그 교회고 저희는 또 똑같이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세대들이 다른 것을 보여주어야 되는데 1세대들이 너무 분노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Worship Church, We Worship God, 그 다음에 Love People and Use Things.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회는 우리는 Witness Church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Witness Church라고 하는 것은 의미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봤을 때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저를 안수해 주시던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목사가 됐는데 언제 목사가 됐다고 얘기하느냐. 안수 받는다고 해서 여러분 목사가 아니다. 목욕탕에 가서 다 빨간벗고 앉아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처음 본 사람이 옆에 와가지고 혹시 목사님 아니십니까? 그래야 비로소 목사라는 겁니다. 요즘은 제가요 플로싱에 가서 뭘 사러 가면은 노방전도 하는 다른 교회 분들이 저보고 예수 믿으라고 전도지는 가슴이 부러집니다. 어떻게 말은 못하고 수고하십니다 하고 다 받아오지.
아직도 목사가 안 되는 모양입니다. 인격이, 예수의 인격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의 인격이 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이 회복되어야 되는데 아버지가 회복되지 않고요. 내가 아버지가 되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저는 장남입니다. 제 밑에 3살 어린 남동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에 세배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면 아버지가 지갑을 열고 훈아 너도 새해 복 많이 받고 예수 잘 믿어라 그리고 5,000원을 주십니다. 제 동생도 세배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순간 저는 계산합니다. 아 쟤는 3,000원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5,000원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또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저도 한국인의 피가 있는데 얘기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형인데 저한테 2,000원을 더 주시든가 쟤를 2,000원 적게 주든가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그랬습니다. 그럼 네가 아버지 해라. 주는 일은 아버지이시죠.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마치 우리가 1세대라고 우리가 하나님인 것처럼 교회 주인인 것처럼 얘기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티니스 쇼치, 우리의 인격이 좀 바뀌어줘야 되는 것이죠. 너무 분노가 많아. 뉴욕에 사는 분들은 더 급하니까 너무 분노가 많아. 이 분노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화를 안 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그게 인격이 좀 바뀌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는 웨이팅 쇼치가 되어야 합니다. 기다려주어야 합니다. 인격이 바뀔 때까지 분명히 바뀌어집니다. 분명히 성장합니다. 더딜 수 있지만 기다려줘야 합니다. 계속해서 기다려줘야 되겠죠. 같은 메시지지 않습니까? Working Church, 일해야 합니다. Witness Church, 예수님의 인격이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인격이 자라날 때까지 기다려줘야 합니다. 그러한 모습을 우리 차세대에게 설명할 것이 아니라 보여줘야 합니다. 삼기 예배하고, 섬기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고, 그렇게 될 때 차세대는 분명히 선교적인 일들에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보다 훨씬 나은 이들이니까 그러한 일들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기를 꿈꾸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